남자, 싸워야 되는 남자. 남자들의 이야기. 왜 싸우냐고 묻거든. 그것이 남자의 본능이라고 말하겠다. 싸움의 기술. 자, 우리가 싸움의 기술로 이제 다시 돌아왔고요. 네. 돌아온 기념으로 이제 밖으로 네. 지금 나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진짜 누가 강하냐. 우리가 뭐 주먹질할 수 없기 때문에 펀치 기계로 오늘 한번 우열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치로 네. 그 일본 일반인을 그때 아니 일본 선수. 그러면 일단 한번 겨뤄 보시죠. 네.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3번. 3번. 가위바위보. 아, 이거. 맛배기로 100kg가 넘어도 발을 잘 쓴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돈 아까운데. 아니, 한번 주세요. 돈 아까운데. 약간 고난이도 발차기. 야, 니가 좀 돼. 또 니가 좀 돼. 태권도 명예사랑 합기도 일단 실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찰 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번엔 진짜야. 이번에 아까 웃기려고 했고 이번엔 진짜야. 이런 식으로 찰 거야. 그냥 해. 야, 들어왔잖아. 이제 진동 중도 갑니다. 이거 잡고 치는 거 있어요? 잡고 치는 거 없어요. 그 정도 이거. 아, 왜냐 우리는 독주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네. 1232 애송이죠? 애송이. 자, 네. 이재성 감독님. 아, 이재성 감독님. 아니 뭐 평생을 운동한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네. 아, 차이가 없지. 지금 9300인데. 아니 뭐 별 차이가 없네. 아, 나. 아, 저 먼저 갈까요? 자, 일본인이랑 오! 치고 딱 걸 찍지 말고 이거 봐봐. 아니, 에이, 제 애송이 주먹이네. 이거 위에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지. 감독님 1등. 아 그래요? 2등. 2등. 아니 그러면 터치도 안 되고 그래플링도 나한테 안 되고 나한테 비벼 구석이 없네. 아니야.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거는 펀치가 제대로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내가 봤을 때 저게 제대로야. 원래 클래식거든. 아 그쵸? 클래식 한번. 또 저걸로 연습했구나. 클래식. 아, 연습 안 했어. 연습 안 했고 클래식. 아,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진짜. 아니 순서대로 가야지. 제일 꿀뚱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3등. 아, 그럼 이거를 아, 잠깐만. 아. 한 손으로. 아, 913. 한 손으로 맞춰야 돼. 한 손으로. 아, 맞아요. 뭐야? 뭐야? 아! 클래식! 이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 네. 아, 자, 우리 이제 감독님 갑니다. 오우, 야, 잘한다. 최고 기록! 아, 지금 최고점으로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야! 또 최고! 이야! 950이! 자, 이렇게 되면. 또 내가 이거는 2등이었잖아. 일단, 구동에 네, 1위고, 최고 기록을 갱신을 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2등. 네. 아니 이거 내가 2등이었잖아. 아, 이걸로 하긴 했잖아. 이거 옛날 기계라면서요. 그거는 키가. 1m 20 초등학생이랑 싸워야지 이게 얼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성인이랑 싸우려면 이죠? 자, 결승 이걸로 아예 승부나요? 그럴까요? 그래, 이걸로, 아, 이걸로 마지막 승부 봅시다. 좋아. 좋아. 아, 돈?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현금 없다. 이상하다니까. 천 원 있어요? 어, 있다. 아, 우리 은간호 작가님. 이게 나한테 저 삥뜯고 이거. 아이고. 자, 좋습니다. 누가 먼저? 천 원. 저건 두 번 깼거든요? 아! 대박! 성인이랑 성인은 딱 이 정도 얼굴이 나.
나와줘야 되겠네요. 아우 9200. 9200. 9200. 9200. 오. 자 갑니다. 오우 씨. 아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 이거 봐. 내가 넘었잖아. 아니 얘가 지금 감독님 이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그래 내가 그. 아, 2등, 3등. 어, 그렇게 선생님 나중에 알겠네. 선생님 열 받았어. 대박.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승전에서 저 윤영빈이 역시 한방은 가짜가 아니었다. 한방은 진짜였다! 선보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일본에서 만든 기계예요. 감사합니다. 가짜네 가짜네. 네.